모임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먹어봤던 거죠? 해물상업집이라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병원인이라고 조금 알려진 집인데 오늘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부장만 좀 들고. 오빠도 들어야 되겠네. 이게 기본 찬인데요. 문어 삶은 거. 호박나물이고. 아, 오이? 오이네, 오이. 요거는 홍어를 썰은 것 같아요, 홍어. 홍어 같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. 요즘 시금치 맛있을 때죠, 시금치. 김. 4병 있어야 되겠죠? 굴 석화입니다, 석화. 아이고, 배추. 배추 잎사귀 맛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된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상추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좀 시끄럽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홍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홍어를 쬐끔하게 절으네. 맛있네요. 오늘 젓갈쌈이죠. 둘이 같이? 예. 함께. 동무가 있어야지. 나도 한 잔 해야지. 막걸리랑. 나 짬뽕 좋아해. 막걸리가 맛있지. 짬뽕 뭐였어? 예. 자, 저희는 흑초 10만짜리 시켰는데요. 문어 올라오고요. 전복 들어가고, 삼겹살, 새우. 그리고 돼지 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감자. 맛있겠네요. 금액은 좀 셉니다. 7만원. 자, 막걸리 건배, 건배. 콩나물 여기도 콩나물 어디 있어요? 문어 올리고요. 돼지 관자 삼겹살 삼겹살 뭐 너무 심심합니다.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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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김치
자,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 올리고 삼겹살 올리고. 아,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. 이게 안 집어진, 안 집어져. 콩나물 안 지고요. 자, 간이 좀 약해서 초장하고 된장을 이렇게 뜯어 먹으랍니다. 수저로 함골탕을 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먹는 거는 내가 못 보여주겠어요. 모임이라서. 마늘 하나 올린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늘.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입이 좀 작습니다만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모임이라 제가 먹는 걸 못 보여드리고 죄송합니다. 아, 술자리 가면 이제 마무리 다 돼가네요. 볶음밥까지 다 먹었습니다. 역시 볶음밥은 질리죠. 맛있네요. 여러분, 맛있게 보셨습니까? 오늘은 모임 덕분에 부랴부랴 겸사겸사 해물삼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다른 분들 눈치가 보여서 쇼티도 없이 한 손엔 고프로를 들고 한 손으로 먹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. 먹방하면서 맛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굳이 평가를 하자면 경원인의 메인 요리는 가격 대비 썩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닙니다. 그저 보통이었습니다. 밑반찬도 역시 보통, 평범한 정도였습니다. 따뜻한 국물이나 계란찜 같은 게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고요. 친절 서빙 부분은 즉각 응대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먹을만 했습니다. 다만 매우 맛있다, 겁나게 맛있다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4, 5만 원대에 해물삼합집 한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